여러분의 주인공을 한번 지금부터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그리고 박미영양. 야 이효린이 마치 근데. 예, 어디 많이 본 얼굴인데요. 이효린이 왠지 노래 잘할 것 같고 이효린이 말이죠. 왠지 엉뚱할 것 같고. 엉뚱할 것 같고. 생활 기록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박미영 어린이 거짓 없는 솔직한 행동이 좋음. 거짓 없는 솔직한 행동이 좋음. 예. 어. 그 외에는 여타의 어떤 그 언급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거짓 없이. 그러니까 성적이 높건 뭐 이랬건 착하건, 착하건 뭐 그냥. 저 포항 오천 초등학교 박미영 어린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자, 화영이 씨 안녕하세요. 하연이 씨군요. 네. 언니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라서 네. 저희가 맞아요. 미리 짐작을 좀 했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할 것까지. 하연 씨 지난주에 맹장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아주 괜찮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녹화하러 오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너무 죄송해갖고요. 제가 이틀만 있다가 수술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럼 다 터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럼 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병문안도 한번 저희가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오지도 네. 않으시고 아니 바로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병원에서요? 네. 아니 왜 이런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병원에서요. 왜 수술하면요 네. 어떤 생리적인 현상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정말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술한 환자 치고 이렇게 당일날 네,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냥 처음이라고. 네. 우리 친구분들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좀 일단 나누시죠. 안녕 나 미영이야. 반가워. 친구는 어디 있는가요? 저희 옆에 앉아 계세요. 예예. 예. 친구는 안녕. 어디 있는가요? 이 씨와 우리 혜비 씨가 함께 하셨는데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벽지. 예. 아, 눈이 내리고 있죠? 눈이 너무 뭉태기가 오는데요. 예. 두 분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으로 뭐 이런 걸 했냐는 뭐 이런 표정으로. 예. 했냐는 표정으로. 혜비 씨 어떠세요? 벽지가 마음에 드세요? 어떻습니까? 예, 네, 괜찮아요. 네. 아, 정말 솔직하시군요, 하영이. 네. 박혜미 씨는 어떻습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네, 부실해요. 연령대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공통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죠, 그죠. 두 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네. 두 분이 예전에도 만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처음 10분 전에 뵀어요. 아 근데 굉장히 두 분이 네. 워낙 편안하게 지내오신 두 분 같아요. 메모지판 옆에 보셨죠? 예. 확 뜯어요? 확 뜯으셔도 되고 뭐. 아 좋습니다. 친구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한번 그거부터 볼까요? 예 여기. 난 네. 반장 넌 부반장. 어, 제가 부반장이었거든요. 네. 어? 그럼 반장이 누군지 네. 기억나세요? 예? 반장.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알 것 같아요. 하유비 씨가 웃었던 이유는 그 본인의 부반장인 것을 밝혀준 친구가 너무 고맙네요. 네. 이거 너네 집 부친 게 진짜 맛있었어. 어, 예. 기억나세요? 네. 비 올 때요. 그 김치전을요. 네. 만들어서 먹었어요. 아니 그 친구가 기억나시냐고요. 친구는 또 기억이 안 나. 먹은 것만 기억하는데요. 너의 이건 그냥 베스트 프렌드가 왔다는 그런 얘기. 그렇죠. 그분. 제일 친했던 친구라는 네. 뜻인데. 기억나실 텐데. 이름 기억나요. 아 그래요? 네. 얘기해요?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해보세요, 예. 네. 장운옥. 장운옥? 네. 장운옥 씨. 네. 어. 그 아이가요. 네. 저에게 처음 그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를 보여줬어요. 어... 와 초등학교 시절에? 네 극장 가서? 아니요 비디오로요. 비디오 얘기 나왔어. 야한 비디오를 즐겨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 요즘은 안 보고요. 어. 네 예전에? 네 아, 저도 좋아해요. 예. 그쵸 언니? 그럼요. 여기 광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비디오 얘기 나오면 잘 못하겠어요.
냉장고 자국을.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귀여운 프렌디거든. 우리 8월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말이죠. 복장으로. 자, 내 친구는 콧물이었다. 예. 오! 두 분은 이 질문에 상당히 좀 많이 웃으시네요. 자기도 그렇고. 하여비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한 3복 정도. 예.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네네. 그러면 아주 만족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네. 자, 결과. 자, 하나, 둘, 괜찮아, 괜찮아. 화끈하게 나오는 거. 그렇다, 변한 거지. 분위기가 안 나. 그럼요, 맞아요. 돈이 떡밥고 숫자를 가지고. 돈이 또 서로 미안을 하면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계속. 하여비 씨. 역시 또 같은 옷벅국이 나왔는데요. 미영이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자기 성질을 건드리면 폭군이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학교에 고무줄 하기에 되게 좋은 명당 자리가 있었어요. 고무줄 하기 좀. 네. 네. 저희가 그때 고무줄을 하고 있었는데 5학년짜리 여자아이들이 와서 비키라고 자기네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미영이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네. 벌떡 일어나서 그 무리 중에 대장처럼 보이는 여자애를 주먹으로 날렸어요. 얼굴이요, 얼굴을?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얼굴에 눈이 시퍼렇게 들어, 멍이 들어서 그 여자친구가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왔었어요, 교실에. 그 미영이가 굉장히 혼이 났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날 하루 수업이 끝나고, 네. 또 미영이가 갑자기 성질이 막 나는지, 안 되겠어. 나머지 한쪽마저 밤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가자! 미영이를 뜯어 말리느라고 고생했었어요. 밤 하나를 줬는데 밤 하나를 더 주겠다면. 기억나네요. 안 나요. 방송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제가 너무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네. 졸업할 때예요. 네. 꽃다발도 줬어요. 아. 네. 착한 아이가 아닐 수 없죠. 네. 맞고도, 아니, 저기. 꽃다발을 떨어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의미로. 네. 참, 네, 생각나네요. 아, 부상한 그래요. 아이였는데. 네. 이성을 좋아할 때도 좀 강한 성격이 많이 드러난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은 이렇게 미영이가 민혁이라는 친구한테 다가와서는 네. 쪽지를 이렇게 접어서 주는 걸 봤었거든요. 아, 민혁 씨에게. 예. 그 쪽지를 써보니까 네. 너 조르디 닮아서 마음에 든다고. 조르디. 앞으로 나랑만 친하게 지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예. 아, 그 조르디라면 그 프랑스 어린 아기. 아, 예. 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막 친해질까 말까인데 네.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네. 나오니까 그 민혁이란 친구가 민혁 씨가 미영이 본 앞에서 그 쪽지를 이렇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앞에서요? 예. 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아직 마음에 걸린다고 아주 이렇게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 화요비 씨도 그 민혁 씨에 대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조르디만 기억이 나요. 아니, 사실. 네. 지금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학생. 얘기 때문에 제가요, 충격해서 못 벗어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하엽이 씨 그렇게 조신한 이미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아니, 우리 효리 씨도 저는 뭐. 좀... 그럼요. 더 했어요, 더 했어요. 네. 네. 그럼요. 다행이에요. 민혁 씨가 일단 상당히 궁금한데 네. 민혁 씨 혹시 이 자리에 나 계신가요? 조르디 닮았다는 그분. 조르디를 닮은. 근데 머리가요. 네. 까만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 조금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 조르디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그 노래 아세요 혹시? 하유비 씨 아세요 기억 혹시? 조금씩 조금.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전 압니다.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뭡니까? 때문에. 저도 음악 하고 자, 그 이거. 자, 내 친구는 했다. 뭘 했을까요? 이반장님. 잘하겠다. 야. 네. 아, 그러면 고상 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보니 화요비 씨도 마찬가지 고상 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영포국이. 아, 요번에 두 분이 바짝 친해지셨네요. 하여빈 씨도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네.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을 봐도 평소에 좀 저희 연예계에서 또 고상한. 아니에요? 고생한 걸로. 친구분들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 친구는 고생했다. 라고 생각. 아, 고생했다. 하나, 둘, 셋, 넷. 야, 두 분 다 고생. 고상도 하고, 뭐, 카리스마도 있고, 좋잖아요. 자기 큰 자기 해석이지. 외부에서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그렇게 거부가 내가 엉금엉금 여기 거부가. 하유빈 씨 한번.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점심 도시락을 싸우는데 네. 미영이는 어머니께서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네. 그 뚜껑을 열었더니 냅킨이 나왔어요. 냅킨. 네. 그거를 이렇게 쫙 펼쳐서 무릎에 올렸어요. 아. 또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포크하고 나이프가 잘 나왔어요. 점심 도시락에 포크 나왔죠. 네. 또 뚜껑을 또 열었더니 돈가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예. 그거를 채취당에 올려놓더니 양손으로 썰면서 먹는데 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주변에 논도 있고 뭐 밭도 있고 좀 싫었었는데 아. 하윤 씨 사랑 많이 받고 잘하셨나 봐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네. 그 돈가스가 아니고요. 네. 햄버거 스틱 있잖아요. 네. 이렇게. 냅킨을 왜 깔았다니. 아, 친구분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학교 앞에 논밭이 있고 일하시는 아저씨들 계실 거고 경운기가 지나가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그리고 R&B 가수, 그리고 또 말투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해외 교포 뭐 출신 가수라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네. 네. 어릴 때 말투도 잘했거든요. 예. 네. 말을 하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맺지 않고, 왜 약간 흐리면서 말 끝을 뭉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약간 애교 있고 고상하게 느꼈었나 봐요. 귀엽고. 네. 네. 본인은 뭐, 그렇게 안 느끼셨나 봐요. 좀.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인기도 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얼굴은 아닌 것 같고 말투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친구군요. 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긴 생머리로 해서 맞아요. 네, 노래 너무 잘하시고 네. 신비스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새 굉장히 좀 이미지가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 물론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긴 하지만요. 네. 알면 알수록 네. 굉장히 보수적인 것도 많고요. 보수적인 것도 많고 네, 굉장히 노멀한 아이예요. 아, 정말요? 네. 화요비 씨가 노멀하다고요? 네. 아니에요. 아... 알면 알수록 재미있으신 분. 굉장히 재미있고 네, 매력 있어요. 귀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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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혜은 네. 씨와 우리 화영미 씨.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아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을 찾으실 생각이시죠? 나와 사랑과 영혼을 같이 봤던 친구. 사랑과 영혼을 같이 장운옥. 네. 아, 장운옥. 그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요? 네. 자, 화영 씨. 충전 걸음으로. 어디 먹으 네. 친구야를 외쳐주셔야죠. 친구야. 자, 손을 내밀고요. 친구야.
아닌가 봐. 아, 친구야, 이거 진짜. 아닌가 봐. 아, 친구야, 이거 진짜. 반가워. 이 아이가요, 정말 네. 우아하고 네. 엘레강스한 타입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요, 다리도 잘 찢어요. 위로 올라가. 지금도 잘 찢으세요? 지금은 좀 많이 굳었나? 아, 지금. 여기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시나요? 너의 베스트 아~ 프렌드. 아, 바로 요 네, 메시지를 남겨주시나요? 네. 너의 베스트 프렌드. 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네. 중학교 가기 시간이 있잖아요, 3월 네, 네, 전에. 네. 그때 미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비디오 같이 보자. 아, 비디오를? 네. 또 무슨 비디오인데 그때 제가 시스터 액트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건가 보다. 그래서 미영아 가지고 와 이랬어요. 아니었어. 가지고 와. 미영이가 노란 서류 봉투 있잖아요. 서류 봉투. 야, 정말 얘기하지 말아. 서류 봉투. 봉투에 뭔가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온 거예요. 네. 서류 봉투에 돌돌 말아서. 네. 네. 가져와서는 재밌게 봐요, 미영이가. 네, 저는 이제 엄마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아, 보고. 제목이 네. 뭐였는데요? 그때는 잘 모르겠고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제목이 없진 않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미영이한테 너 이거 어떻게 빌렸어 이랬더니 네. 미영이가 전화를 해서 나 우리 애 지금 보낼 테니까 비디오 보내주세요.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미영이 얘기 다 해놓고 그냥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어떤 노래를 주로 많이 불렀었나요? 네. 그때 머라이어 캐리 노래 물론 다 잘했고 네. 저희 집에 와서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면은 뭐 언니랑 저희 집에 언니랑 네. 엄마랑 뒤에 서 계시고 박수 쳐주시고 아, 참 네. 어렸을 때부터 예, 그 정도로 화요미 씨가 노래를 잘했군요. 친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요. 어린이집에? 거기서 뭐? 어린이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래요. 쌍머리 머리끼리 좋은 거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 네. 지금 좋은 노래 들려주는 것처럼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들려주고 네. 또 미영이 덕분에 이렇게 나아봤네 좋은 경험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녀오 축하드립니다. 조르디 닮았다는 소문 혹시 그래요? 하나요? 민혁 씨, 민혁 씨. 예, 예. 조르디가 어른이 됐을 컸을까? 것 같아요. 예. 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하다. 이렇게 빤히 찾아왔네. 근데 이분 조르디는 안 닮았지만 네. 그냥 한번 친구야 해보고 싶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요.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세 번의 기회가 남았죠.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아니 어쩌면 이 아이. 제 친구예요. 자, 친구야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그러니까 맞아, 짝이었어요. 바느질을 잘해요. 아, 그래.
저 친구는 다리를 잘 찍고 이 친구는 바느질을 잘하고. 바느질을 잘하고. 아, 이거 뭘 근데 들고 나오셨어요? 편지하고 사진. 아. 사진? 어. 야, 그런 건 안 들고 나와도 돼. 수롬비요. 아, 우리 저 하유비 씨가 네. 해복 씨에게. 아, 잠깐만. 제가 사진하고. 사진. 오. 아, 어디, 어디? 가운데. 아, 너무 예쁘네요. 어, 이쁘네요. 네. 해복 씨는 이 위에. 뒤에. 어. 운옥이, 운옥이. 아, 여기. 오. 그랬군요. 이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해복 씨한테. 아, 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직접 그림 그리고 해복아 네. 안녕? 나 미영이야. 이 카드 좀 못 만들었지만 내 한계를 알고 이해해. 네. 뻥이야. 무슨 말이야? 뻥이야. 여기는 친구의 편지를 보냈어요. 해복이에게 해복아 안녕? 우아하고 빛 좋고 아름답고 어여쁜 내 짝 빵미영이다. 아, 빵이라고 쓰셨어요. 농담이고 잘 있었니? 나 홍세범이야. 뻥이야. 우리 싸우지 말고 삐지지 말고 진짜 진짜 친하게 지내자. 6학년 들어와서 너처럼 친구다운 친구는 생애 처음이야. 아니 생애 처음이래요. 다른 친구들 어떻게 알려주세요. 네, 생애 처음이야. 해보가 그럼 안녕. 네, 추신 답장 써. 너무 귀엽네요. 야, 아니 뭐 좀 뭐 농담이야 뻥이야. 예, 뻥이야 이런 거 많이 쓰셨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아, 뻥이야 뭐 이런 거. 뻥이야 뭐 이런 거. 아, 아, 전 처음에 다른 친구한테 걔 미영이 가수 됐다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먼저 봤었어요. 그랬군요. 그 홈페이지에 다 네. 이상한 댓글 너 아니지? 아니야. 그 궁금해요. 자기 예. 친구가 연예인인데 어떤 막 이상한 댓글 있고 이러면 네. 어때요, 기분이? 네. 거기다 막 리플도 달고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이해가 안 가. 내가 좀 아는데 걔 그런 애 아니야. 안 달았다고요? 그런 거 해줬으면 힘이 됐을 텐데. 앞으로 열심히 할게. 네, 로그인 그거 잠깐인데. 어디론가 가시면 돼요. 친구야. 어, 친구야. 돌발 친구야네. 친구야. 어, 친구야. 돌발 친구야네.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치우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친구가 맞다면 반갑다 친구야. 아니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치우라고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손을 치우라고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진짜야? 진짜야? 왜 친구분 닮으셨어요? 네. 아 지금 화영 씨 네. 아직도. 아니 근데 지금 저 옆에 있던 돌발 친구야 했던 분이 진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진짜예요? 예. 다시 아, 맞는 것 같으면 다시 친구야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질문 네. 하겠습니다. 어머 맞는 것 같아요. 어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분 머리 색깔이 그 옛날 약간 그 갈색이에요. 맞죠? 근데 염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제한 시간 1분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네. 저기.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끝났죠. 끝난 지 오래됐어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옹범분. 이제 일이 끝났어요. 자, 일단 그 1라운드에서 이렇게 해서 화요비 네. 씨는
두 분의 친구밖에 찾지 못하셨어요. 네, 2라운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2라운드에서 친구들 찾겠다고 한마디. 네. 네, 친구들아, 미안. 이제 3명 남았는데 내가 다 찾을게, 2라운드에서. 그래, 잠깐 기다려. 네. 박창희 씨가 잘 불렀던 그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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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네. 즐겨 부르셨다고. 그렇죠, 네. 이 노래. 저에게 한번 좀 친구분들도 이렇게 찾으셨으니까 네. 한번 좀 들려주시는 기회를 네. 예,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친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비 씨 한번 잘 보고. 자, 반장 추천입니다. 반장 오늘 한 번에 끝내요, 그냥. 네. 방송반을 같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때 방송하시면서 혼자 막 웃고 그랬다면서, 실업 씨. 방송반. 막 방송반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 있다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진짜. 어? 얘기해보세요, 제가. 제가 아침 저녁 시간에 네. 방송하다가 웃긴 얘기 나오면 웃음 못 찾고 계속 웃었는데. 그래, 그래, 그리고 완전 클라스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유일한 학교에서 가수 윤종신 씨 닮았던 분이잖아요. 노래 시작. 그래, 유명했던 맛. 그래, 유명했던 맛. 누구야? 자, 여기다. 하영 씨. 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자, 이쪽으로 자리해주세요. 네. 시간. 그 테레비로 했잖아. 네. 저희 학교 테레비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TV 초를 하셨군요, 예전부터. 그때 아나운서였어요. 아, 화요비 씨가 아나운서. 마이크 그랬다는데, 네. 다음 소식. 그때도 마이크 그렸어요. 아, 그때도. 학생들이 즐거웠나봐요. 아, 그래요? 주관님이 좀 차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 하고. 네. 하기 싫은 건 안 하죠. 아.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네. 혹시나 뭐 남몰래 화요비 씨를 좋아하거나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친구분도 주관이 아주 확실하시네요. 저도 제가 아닌 건 아니고 아닌 거고. 친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대학생. 학교 대학생이시고. 네. 무슨 과를 다녀? 아, 지금 한양대 공대 지금. 아. 난 무슨 대학교인지 안 물어봤는데. 한양대 공대. 네. 계속 노래 열심히 하고 대학생 안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알겠... 아, 고마워. 나오세요. 아빠 옆에 있었는데 왜 모르노? 아, 미영아. 아, 내가 6학년 때 우리 반 여자들 중에 네가 눈 제일 커갖고 내 진짜 좋아했다 아이가. 아, 내 평소에도 진짜 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 내 네 좀 좋아했었다. 아, 그리고 네 웃는 모습 진짜 쾌활했다 이거 뭐 하는 거. 막 흉내도 못 내겠다 와. 진짜 진짜 봐라 야, 나 좀 찾아라. 내 무슨 택배가. 택배가요. 아세요. 아니에요. 사투리가 너무 일단 어색하시네요. 약간 어색하고. 네. 아니에요. 네. 반갑다. 반갑다. 조르디 어민혁. 어? 닮았다고 많이 그랬잖아. 닮았다고 많이 그랬잖아. 머리도 갈색이고. 어? 또 한 번 나오셨어요? 아까 네. 조르디라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 왜 보다가 뭔데? 알아봤죠. 왜 보다가 뭔데? 알아봤죠. 아, 그래요? 주셔주겠다. 자, 친구를 주시겠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안녕. 네.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안녕. 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진짜 민혁씨, 조르디! 아, 별명이 그 조르디. 별명은 아니었고, 네. 아, 네. 미영이가 네. 닮았다고. 아, 닮았다고. 야, 그리고 언제 내가 쪽지를 보냈다는 거야? 쪽지라고? 어. 출신 이런 거 섞였네. 아니? 출신 없어. 무슨 출신이요? 답장, 답장. 아, 출신.
유학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디로 유학 가게? 조르디가 있는 거 우와 정말? 여자친구는 네. 혹시 있으신가요? 아, 지금 없어요. 아 지금은 없다고 하겠지. 호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결혼은 했어? 아니 저 여자친구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혹시? 여기 반장 부반장 아 반장이 얘 반장이요. 너 반장이었구나.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고. 저만 반장인 줄 알고.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썼군요 저거를. 아, 고마워. 나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친구만 찾으시면 네. 되거든요. 네. 남았어요. 예. 좋습니다. 어? 얘기가 자. 미안해서요. 어? 얘기가 자. 미안해서요. 자. 친구야, 미안해. 그래. 그 삐진 표정 짓지 말고. 그 삐진 표정 짓지 말고. 친구야, 미안. 친구야, 미안. 반갑다, 친구야. 아, 나중에. 어, 맞군요. 아, 나중에. 어, 맞군요. 아, 나중에. 어, 맞군요. 아니, 아까는 왜 머리 잡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키가 원래 크셨어요. 네. 근데 아까는 앉아있으니까. 긴가민가 해서. 반가워. 반가워. 너 별명 안, 어? 안 본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응? 아니야. 금방 알 줄 알았는데. 네. 저기 끝에 앉아 있었어, 그치? 응.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긴가민가. 손짓. 그랬군요. 야, 저금. 한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없었잖아요. 왜요? 저축한 날 니네 다 같이 먹었잖아. 내 돈으로. 저금을 안 하지? 거짓말. 저금 할 때마다 뭘 사먹어. 네, 그날은 친구들이랑 먹었어. 아, 회식하는 데? 너무 잘 먹었어. 아니, 유명한 게 아니고 자, 화요미 씨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친구를 모두 찾으셨습니다. 예. 야, 그러면 아까 전에 개화장도 있잖아. 이제 한 번씩 만나가 비디오 보면. 난 그때 얘가 그렇게 대바라졌는지 몰랐다. 야, 왜 이렇게 대바라지냐? 중학교 6학년이 그런 거 볼 생각을 하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반장 두부 좀 먹지, 그래. 미영아, 안녕. 나 지영이. 너 방송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너무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나중에 우리 다섯 명 같이 만나서 놀 때는 네가 쏘고. 나보고 쏘래, 나보고 쏘래. 진짜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슈퍼주니어의 동해 사인을 꼭 받아와, 알았지? 지영아, 나도 너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슈퍼주니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동해 씨 사인을 받아보도록 할게. 나 지금 몇 잔 했다.